안녕하세요. 광선지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이 그린 세계 지도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글자만 썼어요. 그리고 한 친구들이 하나씩 나라를 골랐습니다. 겹치지 않게. 그리고 그 나라의 위치를 잡아서 대륙별로 이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몰려 있나요? 친구들이 유럽을 많이 찾아서 그렸죠. 그래서 국기 그리고요. 그 나라의 특징 살펴보고요. 이집트 보면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 예쁘죠? 땅덩어리 지형도 그리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뭐 스핑크스 이런 거.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 신전도 있고요. 그리스다운 그런 맛이 나죠. 그 글자에서. 미술하고 지리, 사회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스웨덴도 보세요. 터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국기에서 그 풍겨지는 그 나라의 분위기가 있죠. 잠바브웨. 아프리카는 유리하게 이 친구가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렇게 친구들이 잡아서 그렸군요. 러시아. 그다음 북미는 없네요. 미국, 캐나다 없고 이제 남미 쪽에 그렸습니다. 멕시코 나왔고요. 가이아나, 수리남 나왔네요. 이거 그러면 겹치면 어떡해요? 애들이 다 인도만 고르고 애들이 다 이집트만 고르면 어떡해요?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짠! 세계 지도를 우선 펼쳤습니다. 세계 지도를 이렇게 열어놓고 구글로 그다음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 관심 있는 나라를 골라라. 또는 뭐 세계 지도를 그릴 건데 한 나라씩 그릴 거다. 우선순위로 누구든지 먼저 찜해라. 그러면 그거 그릴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와서 이제 저는 중국을 하겠습니다 하면 동그라미 치면 중국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저는 인도를 하겠습니다. 전 터키를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하겠습니다. 독일을 하겠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그래서 핀란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하나씩 고르죠. 나 터키 하고 싶었는데 누가 골랐네? 그럼 나는 그리스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바브웨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를 또 쳐다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국기. 아까 수리남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국기를 살피게 되고 또 음식이나 풍습 이런 것을 다 알아보게 되죠. 작은 것에서 지도를 하나 협동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그럴싸하죠? 간단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